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요리를 좀 직접 해서 방송을 준비를 하느라 조금 이제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준비한 메뉴는 소고기 스테이크하고 진짜 조촐해요. 조촐해 와인이에요. 자, 아직은 제가 먹지 않아서 안 걸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와인을 마시면서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그 19금을 걸도록 하겠어요. 19금이야, 지금은. 자, 우선은 여러분과 입가심을 하기 위해서 짠! 뚜비두바뚜바님, 어서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입가심으로 와인을 한잔 했으니까, 한번 썰어봐야죠. 썰고, 내가, 그릇을 올려드리기에는 좀 힘들고, 내가 이래요. 이거 하나 이제 먹어드릴게요. 역시 고기를 썰어 먹어야 돼. 네, 깜사님 오랜만이에요. 뭐냐, 되게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 방송에. 지금 이렇게 고기 썰어 먹고 지금 와인 먹고 있어가지고, 네, 와인 때문에 19금 걸었고요. 이게 귀찮아가지고 고기를 좀 계속 썰어가지고 아예 다 썰어서 먹어야 되겠다. 썰어서 채팅방에서 스타일 달라지셨네요. 아, 그래요? 저 머리 그렇게 오래 못 잘랐었는데. 맞다, 깜사님. 그 우리 그 뭐냐, 팬들끼리 한번 모이기로 했던 거 알아요? 그 방송국에 그 공지 올려놨거든요. 근데 혹시 못 봤을까봐 지금 공지 이렇게 한번 띄워놨어요. 예, 매번 힌트 입고 있다고는. 아니, 저 가끔씩 옷 이렇게 입어요. 옷 색깔 좀 바꿔놔야 돼가지고 빨리 다 썰어놓고, 그리고 편하게 그릇을 들고 먹자. 아, 방송국 공지요. 그쵸. 그 방송국 공지는 보통 PC로만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아쉽긴 했어. 근데 이제 요즘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인스타그램처럼 그 이제 SNS 앱이 나왔어요. 안드로이드폰에 나왔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 TV 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도 막 가끔씩 사진을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채팅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 제가 정시에 방송 시작이 좀 어려울 경우 뭐 이제 거기다 채팅을 연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이제 쓸까 해요. 며칠 전에 그 대도서관님도 막 그날 방송 휴방한다고 채팅방을 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맞아, 그 태권소녀님, 그 최대생님하고 이제 몇분좀 주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 떴 이게 확정이 됐어요. 이날 확정이 돼서 이날 아 저녁 6시면 조금 빨라요? 한몇 시쯤에 올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예정 계획이 6시 아마 다들 그 우리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어가지고 다들 조금씩 늦을 걸로 예상을 한 거지. 그래서 한 6시쯤에 뭐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은 1차는 식사를 해요. 일단은 뭐 1차는 식사를 하면서 뭐 반주를 먹든 아니면 그냥 식사를 치맥으로 가든 그거 같은데 제 생각은 일단 치맥은 수요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잘 먹는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식사에 반주 뭐 그렇게 할것 같아요. 좀 아껴야 될것 같아. 이번에 또 술값 오른 데잖아요. 술값 오른 데 가지고 좀 무섭더라. 그냥 그렇고 이제 아마 2차로 이제 뭐 장소로 옮겨가지고 뭐차한잔 시켜놓고 뭐 이제 약간 계속 대화를 좀뭐 하고 그러면서 시간 좀 많이 보낼 것 같아요. 아마 1차하고 2차가 좀 시간이 많이 가겠죠. 아, 일 끝나고 씻고 가도 보통 부처님이 8시에서 10시 사이? 아, 그러면 아, 늦게 끝나면 시간 감당이 안 돼요. 어떡해. 하여간 그래서 그 주로 그 이제 1차, 2차 제가 있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시간을 좀 오래 있어 볼 거예요. 왜냐면 그 그냥 어떻게 저는 막 온수역까지는 어떻게 늦게까지 가면 되거든요. 온수역까지 늦게 가면 온수역에서 이제 제가 사는 동네까지 버스가 새벽에도 있어요. 그 올빼미 버스여가지고 아 가면서 연락하게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 아 집이요? 저 마포에요. 잠깐만 여기다가 BJ 에이 한글 아니 왜 한글이 안 돼? 카톡 아이디를 카톡 아이디 띄워놓을게요. 카톡 아이디 띄워놓으니까 그걸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도착을 하면 뭐 이제 집에 도착해서 뒷풀이 방송을 또 하는 거죠. 이게 들고 뭐가지? 아 캡처했어요? 그러면 프라이버시상 카톡은 빨리 지우는 걸로. 하여간 그렇고요. 일단은 예, 그래서 한 4명 내지 5명 정도 뭐 모일 것 같긴 해요. 아마 한 테이블 넓게 앉으면 두 테이블 뭐 그렇게 앉을 것 같은데
일단 그날 일단은 뭐 날씨가 흐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걱정이 되는 게막 멀리서 올 분들 요즘 길이 좀 많이 막혀질 것 같아요. 그 서해대교 사고 난거 아시죠? 서해대교 사고 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서해대교 통제 들어간대요. 복구 공사 한다고. 그래서 모이는 인원이 일단 저하고 그 지역 주민 두분 그리고 또한분더 온댔고, 만약에 이제 부부가 두 분이 다 오시면 6명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 지역 주민이요. 그 팬분들 중에 부천 사는 분들이 몇분 있어요. 그 태권도 하는 분하고. 아, 껌딱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저희가 제일 노땅인 거죠? 그거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또 있어. 예.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일부러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나이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조금 그렇긴 해요. 좀 그렇다고 억지로 나이를 외우지는 않아요. 왠지 막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매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억지로 잘 의식은 안 해요. 저희 둘다 낯을 엄청 가려서 적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방에 들어오는 시청자분들이 그 키보드로 쓸 때랑 그 직접 볼 때랑 또 모습이 되게 다르다고 한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이제 화면 캠 앞에다 두고 방송을 해서 그렇지. 저도 이제 키보드로 쓸 때는 되게 잘 풀리긴 하잖아요. 저는 어차피 그러니까 책도 썼지. 책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것도 그나마 이제 사람들 뭐 마주치고 그런 거좀 약간 적응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 그날 모이는 장소에서 어떤 분이 그냥 막다 둘러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막 다녀서 막 뒤에서 어깨를 막툭 친다? 그러고 막 지태님 막 이렇게 막 부를 것 같아. 하여간 되게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되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먹방하는 BJ분들 다 그래요. 그 요리를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먹다 보니까 음식이 약간 식을 수도 있어요. 지금 딱 그런 거야.
제가 집에 남아있던 와인을 다 따랐거든요. 한잔 반이었거든요, 그 용량이. 그래서 그냥 그다 따라 버렸어요. 먹으려고 다 따라놓고 그냥 병 하나 비우는 거죠. 역시 고기는 썰어 먹어야 제맛이고, 고기는 이 이건 제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술하고 같이 먹거든. 스테이크는 와인과 함께. 아니 뭐 저는 그래서 진짜 저 20살 생일 때 이제 가족들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어요. 생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와인 시켜서 마셨어요. 20살 생일 때부터 바로. 야, 요즘 다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별로 없었어. 이거밖에 없었어. 회비 엠분지. 그쵸, 아마 그렇게 가겠죠. 제가 일단 그렇게 영향이 안 되니까. 아, 그 방금 방문 열려가지고요. 19대 지태님 방송하는 거 아세요? 알기는 알죠. 아는데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요. 방송하는 거 보고 뭐라 하세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좀 먹지 말래. 근데 이제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먹방 전문 BJ는 아니니까. 그렇게 막 3, 4인분씩 시켜가지고 그 밤마다 그런 먹는 BJ분들에 비하면 저는 되게 안 먹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전 이제 다른 시간대 식사 시간을 조금 뭐 조절을 하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그 이제 또 야외로 움직이는 그런 양도 많았고. 그쵸. 그 먹방 BJ 분들은 한 번에 막 4인분 먹고 운동하고 막 그런. 저도 요즘 막그 칼로리 막 빠지고 그래요.
사실 이제 칼로리 소모가 유난히 많아가지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막 낮잠을 자고 그랬어요. 너무 이게 막 몸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막 몸을 막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막 그런 것까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가끔씩 아 체력이 딸려서 그래요. 그래요? 체력? 자, 피트니스 센터는 아니고 이제 오락실 가면 근데 의외로 몸 쓰는 게임을 하거든요. 오락실 가면 그래서 막 이런 사진파일 있구나. 오락실 가면 저는 막 그때가 한 7월쯤이었나? 아, 오락실 가본 지 오래됐어요? 그 파일이 여기 없네? 그러니까 아니다, 있을 텐데. 7월 사진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다른 달로 가면 되지. 어, 이거다. 멀티캠. 멀티캠 해가지고 오락실 가면요, 저는 이런 짓 해요. 이런 짓 해. 이거 나름 두 자릿수 난이도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은근히 좀 해요, 저. 이런 게임들은 은근히 하니까. 이게 제가 일부러 그 조금 그러니까 제 수준에는 조금 쉬운 거, 일반인들한테는 약간 어려운데 제 수준에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했는데, 아니 제 수준에 조금 쉽고 일반인한테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했는데 이거 진짜 제가 신곡이라 그냥 한번 해봤어요. 펌프 그 신곡인데. 이게 아마 난이도가 레벨 두 자릿수였고, 그 신곡인데 제가 그냥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딱그첫 플레이로 해본 거였어요. 근데 전부 다 퍼펙트 반 전부 퍼펙트밖에 처리가 안 됐어. 모든 스텝을 그 퍼펙트로 밟으면 더블 S거든요. 이거 요즘도 버전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막 제가 평균적으로 그 플레이하는 그 레벨 난이도가요, 그 뭐냐, 제 평균 플레이 난이도가 한 평균으로 한그 이제 그냥 좀 무리하지 않고 하려면 15에서 16짜리 정도 플레이를 하고요, 한 17짜리까지는 뭐 무난히 A가 나오고. 그리고 그 뭐냐, 자신 있는 노래들 중에서 가장 그 레벨이 높은 것게 레벨이 19까지 해요. 그 정도까지는 A가 나와요. 배고파님 어서 오세요. 배고파님 19분 걸려도 들어올 수 있구나. 아니 왜냐면 제 시청자들 중에 그 이번에 그
수능 봤던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 그 술먹방 하면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제가 와인 마시고 있어서 19금 걸었는데, 그쵸. 만 19세 생일 지나야 되니까. 그, 대학 1학년 들어가면요. 생일 지날 때까지 19금 못 봐요, 원래. 이 법적으로. 아, 이거요? 제가 직접 요리한 거예요. 직접 요리했으니까 뭐 맛있지. 그게 우울할 것까진 아닌데?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 그 아프리카 TV 업에 올렸던 거는 그 이제 엄마가 막 야채까지 볶아준 그걸로 올렸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나는 고기만 구웠거든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고기만 구웠는데 그 이렇게 와인하고 진짜 다른 건 괜찮은데 와인 때문에 19금 건 거예요 지금은. 안 걸면 이제 아프리카 TV 폴리스가 출동하잖아요. 막 19금 걸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고기요? 지금 고기가 몇 조각 안 남았어. 고기가 이렇게 육즙이 흘러요. 육즙이 흐르고 있어. 미디움 레어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이 정도면 겉은 좀 익었으니까 미디움 웰던 정도는 된것 같아요. 원래 미디움 레어가 제일 맛있다면서요. 저도 주세요. 가면 일단은 와인부터 술부터 짠. 깜사님이 난 모든 고기를 태워야 먹어요. 아,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왜냐면 돼지고기가 익혀 먹어야 되잖아요. 소고기는 사실 육회로 먹어도 되는데, 집에 육회가 없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막좀그 불에 막 굽고 태우고 막 굽고 튀겨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요리하다 보면 탄자국 좀 많이 나요. 특히 삼겹살. 제가 그 올해 그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얼마 전에 방송 300일 넘었거든요. 근데 한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삼겹살 데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흔하지 않은 낮방송을 했거든요. 그 점심으로 삼겹살 먹으려고.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그때 좀 뭐냐 좀 많이 탔어요. 삼겹살 좀 많이 탔어. 소고기도 태워야 먹고, 오리고기도 태워야 먹고, 돼지고기도 태워야 먹고, 저도 닭고기 좋아요. 닭은 안 태울 수 있지 않나요? 뭐냐, 닭은 뭐, 그, 삼계탕 하거나, 아니면 닭볶음탕 하면 안 뜨잖아요. 안 타잖아. 잠깐만, 예. 그러니까, 닭고기는, 예. 그거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아 닭은 안 태워요, 그치? 닭은 막 삶아서 먹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닭은 보통 둘중 하나잖아요. 닭은 그 대부분 튀기거나 삶잖아요. 소스를 좀더 묻히고. 아, 지금 이게 마지막 점이어가지고 제일 큰 거. 19일 날 비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비하고 눈 내리면 그날 그 교통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 진짜 비하고 눈 내리면 길 미끄러지니까. 안 그래도 그쪽 동네가 좀 뭐냐? 배고파님도 오세요. 아, 맞다. 그거예요. 배고파님도 천안이래. 배고파님도 천안이래. 그래서 하필이면 딱 이럴 때그 서해도교 통제돼 가지고 그막그 우회노선도 다그 막히게 됐잖아. 그 고속도로 우회하면 천안으로 가잖아요. 그 뭐냐 그 서천에서 그 서해안 지선 탄 다음에 공주에서 그 바꿔 타잖아. 그래가지고 하여간 아 호남 고속도로하고 경부 고속도로 막히게 생겼다. 예, 호남 고속도로도 천안까지 오는데. 그래가지고 아 맞아, 천안도 되게 넓잖아요. 천안도 이제 구가 두개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학부생 시절 때는 집에서 이제 계속 통학을 했으니까 천안 동남구만 계속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동남구가 거기잖아요. 그 동남구가 그 고속도로 입구하고 그 터미널 천안역 그 정도는 되게 많이 다녔어. 어머, 두분 동네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안서동하고 신부동이 활동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터미널이 신부동이죠. 그리고 그 단국대가 안서동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단국대를 기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수업 끝나면 바로 서울로 갔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냐 두 분도 그 서로 미리 뭐냐 연락 받아놓고 그 하면 되겠다. 만나서 오면 되겠네. 아, 이거 되게 규모 커진다. 테이블 두개 만들어도 되겠다. 테이블 두개 되겠다. 식사하면. 보통 그 식사할 때 음식점들이 테이블 보통 4인용이잖아요. 그래서 4인용 테이블이면 두개 필요하고 뭐, 한, 조금 긴 테이블이면 한 개면 되겠다. 그렇고요. 맞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겠어. 지금은 이게 방송 중이니까. 근데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면 이게 있어요. 아프리카 TV 업이 지금 베타 테스트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인데, 몇몇 BJ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되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도서관님도 며칠 전에 휴방 공지할 때 아예 채팅방 열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시청자들하고 아쉽다고 막 채팅하고 막 그러시더라.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아이폰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부터 앱이 먼저 나오는 게 트렌드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아 부러우셨구나. 아니 저도 이제 아프리카 TV 업을 이제 BJ들 중에서는 되게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평소에 저 SNS 원래 많이 쓰니까 SNS 올리듯이 그냥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BJ들보다 아예 이제 아프리카 TV 업에서 좀 점유율을 좀 높여가지고 인지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BJ들이 보통 뭐 일상 공개하는 방법이 뭐 SNS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방송 장면은 뭐 유튜브로 올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SNS를 되게 여러 개 쓰니까 뭐 여러 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프리카 TV 업 이런 거를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있는 주에 아프리카 TV BJ 페스티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BJ 페스티벌 초대권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보고 싶어서 초대권 받으려고. 원래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 유료 입장일 거야. 사전 뭐 책에 사든 뭐 사든지 해가지고 하여간 초대권 받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약 대기줄 그런 거 수강 신청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초대권 받으려고. 그래서 아예 그 기회에 좀그 베스트 50 BJ들 다 거의 초대되잖아요. 연말 베스트 50 BJ들하고 신인상 후보 BJ들. 저는 근데 신인상 후보는 아니더라고요. 아쉽게도. 아니면 신인 BJ들 중에 되게 인기 있는 BJ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리고 그래가지고 신인 자격이 그거예요. 작년 2014년 11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자격인데, 저도 이제 한 300일 넘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미 전물 건너갔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 업을 제가 좀 상대적으로 일찍 썼어요. 근데 아프리카 TV 업에 방송 시작일을 등록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작한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을 못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증거물을 SNS에다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프리카 TV 업 팀에서, 운영자 팀에서 제그 방송 300일째라고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300일째를 챙겨주시는구나. 아, 지태님은 아직은 또렷한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컨텐츠 종류가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인문학 얘기를 하고, 역사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남캠, 그냥 캠방 할 수도 있고, 뭐 먹방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자상하네요, 그쵸? 왜냐면, 지금 아프리카 TV 어플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띄워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BJ들 중에 가입한 사람들 있으면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점 되게 감사하죠,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아프리카 TV 업을
거의 제가 평소에 SNS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 쓰듯이 하고 있어요. 아, 여자 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그 보이는 라디오라고 장르가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 테마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토크 캠방 뭐 그런 걸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도 캠방을 하니까 제가 평소에 캠방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남캠치고는 별로 인기가 많지 않긴 하죠. 그래서 하여간 근데 이제 제가 좀 사실 활용하는 건 되게 여러 플랫폼 쓰거든요. 한쪽만 하다가 한쪽이 망해 봐봐. 그러면 좀 그렇잖아. 아, 네, 배고파님 들어가요. 네, 올수 있으면 아, 나갔네. 응. 왜냐면 아니 나두 분이서 서로 그 연락해가지고 받아보지. 그 배고파님 저분도 최근에 되게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제방 되게 자주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왔던 첫날에 막 저한테 되게 막 적극적으로 채팅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약간 그 저를 그 애청 등록한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적극 대시할 거 그랬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제 방에 온 분들 중에 좀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가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예요. 최소 즐겨찾기 이상은 추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팬가입을 하시고. 아직까지는 이제 제 방송이 그냥 팬가입하면 바로 열혈되기 쉽잖아요. 물론 이제 모르겠어. 내년쯤 되면 열혈 가입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열혈 팬은 상위 20명이니까. 근데 이제 제 방은 대체로 그 모바일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그 아직 제가 매니저를 선발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매니저 권한은 아무리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옵션으로 이제 제 팬클럽 중에서 고정 매니저를 정해놔도 그 고정 매니저가 모바일로 접속을 하면 그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는 그 채팅방에서 매니저 권한이 없어요. 그 매니저 권한을 활용을 하려면 PC로 들어와야 되거든. 그 PC로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맞아. 그 PC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팬가입 안 해도 일일 매니저는 할수 있어요. 사실 일일 매니저는 할수 있는데 고정 매니저는 팬클럽만 할수 있거든요. 팬클럽만 할수 있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매니저를 하시려면 이제 채팅방 자주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한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채팅방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일단은 제 방송이 아직 그렇게 매니저를 따로 둬 가지고 채팅을 따로 관리할 정도의 그런 트래핑은 없어요. 아니 심지어 그 대도서관님도 그 고정 매니저가 없거든요. 그분 그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들어오는 그 방송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아예 매니저 안 두세요. 그냥 동영상 편집자만 한 분이 따로 있지. 채팅방 매니저는 안 두시더라고. 하여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길래 저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 이제 역캠방의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독한 채팅이 좀 많아가지고 그 채팅방 정화가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 매니저들 많이 두시던데, 저는 아직 좀 생각 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고, 어쨌든 뭐다 먹었으니까 저 잠깐만 그릇 좀 치우고 다시 올게요. 얘기는 계속 이어나갈 거고, 이제 그릇은 이제 좀 치워야 되니까, 자, 노래 좀 열어놓고, 노래 뭐 들을까?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하나 켜놓을게요. 그러면 저 이제 그릇 좀 치우고 올게요.